냄새 나. 근데 이게 냄새가 이거 맡아봐요. 아우. 아우 냄새 나서 못 쓰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어느 날 메일을 보다가 마스크 리뷰 요청이 온 걸 확인했습니다. 역시 5만 유튜버에 이런 위험이 있구나. 어? 5만 유튜버가 되니까 이제 5만 리뷰 요청이 다 들어오는구나. 아무튼 제가 흔쾌히 제품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구독자 5만 명 돌파 기념을 해줄 제품이. 아, 당장 써보고 싶다. 매력있다. 아, 이 뭐지, 이 검정. 아름다워. 구성품은 두 개의 마스크와 두 개의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터는 개봉하신 뒤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염이 되면 물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 빨래대거든요. 충전 방법이 매우 매우 간편합니다. 밀착이 좋아서 안경에 입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기를 반올림 해드립니다. 이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제품의 이 기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같습니다. 여기 전원 스위치가 한 개 딱 있고요. 바람이 나옵니다. 소리 들리나요? 어디로 바람이 나가지? 아, 요리로. 요리로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한번 누르면은 약하게. 또 한번 누르면 약간 더 세졌습니다. 이 배터리가 한 칸밖에 없다는 뜻인가 봐요. 이야, 첨단이네, 마스크. 이렇게 이제 홈이 있습니다, 홈이. 요 홈을 탁 맞대가지고. 착용하기는 굉장히 쉽네요. 장착하기는. 요거를 이제 거의 매일 쓰느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쓴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끼우고 장착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 보면은 요런 필터가 너무 두꺼워서 숨쉬기가 어렵고 바람이 막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장치를 켜서 이제 바람을, 여기 안에 있는 바람을 밖으로 빼면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뭐 공기를 땡긴다 뭐 이런 원리인가봐요. 이해는 잘 안되지만. 자,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냄새나. 이게 일단 이거 작동을 안 시켰는데 냄새가 나요. 계속. 왜 내 이런 냄새가. 아, 뭐 차 타면 나는 냄새, 그런 냄새 나요. 냄새 나. 아. 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이 모터가 고장 날 것처럼 소리가 나요. 냄새가 나. 숨을 쉬면은 요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고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제가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 외출할 때가 많거든요. 하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이 코에서 이렇게 바람이 올라와서 김 서리는 거, 안경에. 아, 이것도 서리게 서리네. 냄새 나고 김설이고. 아, 냄새 나서 못 쓰겠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제외하고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쓰고 이제 물로 씻을 수도 있고 뭐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상태로는 못 씁니다. 왜냐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냄새가. 근데 이렇게 이제 안에 필터 한 개 더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세먼지 심한 날 씌운다는 필터. 이거를 쓰고 쓰면은 좀 냄새가 덜하다. 나만 냄새 나는 거. 필터 없이 끼잖아요. 필터 없이 껴보니까 냄새 더 많이 나거든요. 저만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껴봐라. 예? 이 마스크를 껴봐라. 예? 할게요.
마스크에서 원래 나는 그 면 냄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는데 대신 고무 냄새가. 고무 냄새 같아 아니면 세차 냄새 안 같아? 세차 냄새. 고무 냄새랑 면 냄새 50% 섞인 것 같아. 일단 어우 좋아 좋은 고무 냄새 아니면 좀 어우 좋아 좋은 고무 냄새. 불쾌하진 않아. 네. 불쾌하진 않습니다. 네. 마스크요? 어. 냄새. 무슨 냄새 같아? 약품 냄새 같은데? 맞지? 네. 자동차 세차 냄새 안 나? 아 세차 냄새, 세차 카시트 냄새. 맞지? 네, 그냥 레자 레자 냄새. 아, 레저 냄새, 레저 박스 같은 냄새. 맞지? 네. 이거 지금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 응? 낄 때마다 냄새 안 나는데? 이거는 좀 아까보다 냄새 덜 나지? 네, 확실히. 선풍기예요? 아니 여기 있는 공기를 빼는 거야. 어때요 냄새가? 아까지만 훨씬 나요. 훨씬 나은데 냄새 안 나요 크게. 크게 안 나요. 이거 오래 낄 수 있겠나? 이거는 오래 낄 수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런 게 있구나. 맞네. 나 이거 왜 있는 줄 알았다. 흡연 방금 하는 사람한테 한번 씌워서 다시 한번. 안 되나? 놓치지 마. 미세먼지 많은 날에 방독 마스크 끼는 거 안 끼죠? 안 끼죠. 담배 냄새 때문에 안 끼죠? 네. 자 한번 껴봐. 어, 그 봐. 담배 냄새, 자, 일단 하기 전에 담배 냄새 나나? 지금 안 나네요. 아, 잠시만요. 좀 나네요. 담배 냄새 나지? 네. 근데, 그냥 담배 냄새 나지, 한번. 안 나? 네, 지금 안 나네요. 야, 이런 거 있구나. 진짜 솔직히. 네, 솔직히. 아까 후 불었는데, 담배 냄새 좀 났는데, 지금 보니까 연기 다 빠져나가네요. 아니,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원래 이게 입 냄새에서 담배 냄새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거든요. 만약에 이거 꺼볼게. 그러면은. 다시 나네요. 아, 진짜? 네. 아. 오늘 저희가 3D 에어샵 마스크를 가지고 평소와 다른 이런 리뷰를 해봤는데,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저는 냄새가 너무 싫어요. 그 마스크 안에 냄새가 너무 싫고, 그리고 여러 명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또, 너무 좋아 뭐 이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근데 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럼 이게 어떤 분한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흡연자 분들한테는 진짜 이만한 게 없겠더라고요. 흡연을 한 다음에 마스크를 끼면 그냥 이게 다 벗어요 사람들이. 냄새가 막 요 안에서 다 나니까. 그리고 흡연한 후에 썼던 마스크는 냄새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 안에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내뱉는 팬을 딱 작동을 하면 흡연자가 바로 담배를 딱 피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껴도 괜찮더라. 근데 흡연자들한테 굉장히 특화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다. 그런 거 봐서는. 예,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구매 의욕이 일어날 정도로 하여튼 뭐 호기심을 가는 제품은 맞습니다. 다만 가격이 28,000원입니다. 28,000원. 가격은 상당히 고가에 속합니다.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구매하실 수 있는 좌표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난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들어가서 보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섭외 들어오는 것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켜. 그럼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뺀다 이거야. 진짜 냄새나. 이게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뺀다 하면 숨 쉬는 거는 열로 해서 필터링 돼서 들어오고 이제 안에 있는 공기는 빼니까 안경에 습기가 안 차요. 이런 건 좋아. 그러니까 약간 들면 괜찮아. 빼면은 괜찮아. 근데 이게 냄새가 이거 맡아봐요. 아우 진짜 심해. 이게 세차 냄새. 세차 냄새. 진짜. 제가 한번 맡아볼까요? 무작위 낀 거 끼.